이번 회담의 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어떤 결심을 하느냐입니다. 이미 핵폐기 의사를 밝힌 영변시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지하 핵시설까지 포기하고 사찰과 검증에도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압박을 가하는 이유를 이다혜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미국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북한 전역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이상을 양보할 수 없다면 영변 시설이라도 확실히 못을 박겠다는 대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변 핵시설이라도 제대로 사찰 폐기,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영변은 세계의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연료봉 제조 공장까지 갖추고 있는데 건물 1400여 개로 면적은 여의도 두 배에 달합니다. 또 매년 두 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 핵개발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숨겨놓은 비밀 핵시설을 눈감아줄 경우 절반의 비핵화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영변이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최근에는 많기는 만기 이상이다 이렇게 제기도 되고 있는데 전체 북한의 핵 능력의 반 정도라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정 아닐까. 민주당을 비롯해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 핵시설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